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주말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어처구니 없이 당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격받았다. 이건 이스라엘의 9.11 사태와 같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태까지 네 차례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세 가지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의 실패, 두 번째가 국방의 실패, 세 번째가 정치의 실패입니다. 우선 정보전에서 모사드가 당했어요.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이번에는 하마스의 기본전술에 말려들어서 속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BBC, CNN, 로이터통신 등에서 나온 외신을 종합한 겁니다. 2021년에 11일 전쟁이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어요.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정책을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자지구는 저 지도에서 보듯이 위아래 길이가 한 40km, 폭이 한 10km로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고 약한 230만 명이 사는데 유엔에 의하면 그중에 80%가 국제 원조에서 살고 있대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가자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침을 허용해줬지만 봉쇄하고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지역이니까 가자지구가 못 살기 때문에 하마스가 뿌리를 내린다고 보고, 야, 이 가자지구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은 불만이 해소되고 가자지구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농업, 건설, 뭐 서비스업에서 일하게 했는데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인근 격차가 무려 10배랍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화답해갖고 하마스가 가만히 있었어요. 군사적인 도발 기미를 지난 2년 동안 하나도 안 보이고, we wanted money. 돈좀 달라, 돈좀 달라. 우리 돈만 주면 우리 싸울 생각 없다고 이제 위장전술을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정부나 군 당국, 모사드 같은 정보 기관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야, 하마스 쟤네들이 역시 떡 주니까 떡 받아먹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마스가 무장투쟁 많이 해봤지만 별 성과가 없으니까 전쟁 필요증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마스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죠. 그래갖고 뭐 훈련도 시키고 이스라엘 정착촌 모형도 맹기려갖고 기습공격 하는 연습도 하다가 드디어 지난 주말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축제 안식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갖고 이스라엘이 당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외신 보도에 하면 모사드가 그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시리아, 뭐 이란에까지 첩보원들을 다 꽂아놨답니다. 이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하마스의 탑 지도층이 이걸 역이용했답니다. 이 하마스 내부에 모사드의 첩보원이나 첩보망 있는 거 알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쉽게 말하면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다는 정보는 극소수의 지도부만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마스의 아래, 쉽게 말하면 하마스의 뭐 부지도자급 이런 일선 지휘관들은 전혀 그런 공격 계획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모사드가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방의 실패예요. 지금 뭐 아이언 동굴이었고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가 로켓 포 날려서 다 떨어뜨린다고 격추율이 90%라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자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맞아요. 작년 5월에 하마스가 270발의 로켓을 가자지구에 쐈는데 거의 다 격추시키고 아이언 돔이 세 발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그 아이언 돔이 어떤 미사일이나 로켓 방어 시스템인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5,000발을 그냥 소나기처럼 쏴댄 거예요. 저 보십시오. 이 로켓포가 날라오고 미사일 날라오고 이렇게 이쪽에 올라가서 아이언돔이 이렇게 막 반응하는데 소나기처럼 날라오니까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이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 60 몇 킬로 이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철통 장벽을 매기렀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휴전선보다 더한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지하까지 막 철심을 받고 그 다음에 스마트 장벽 그리고 감시 카메라 매기고 전기 막 통하게 하고 그래서 야 하마스가 저 못 들 걸로 그랬는데 하마스가 어떻게 했냐면 불도저 했지 않습니까? 불도저로 폭약을 싣고 팡! 이 시멘트 이 장벽을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타고 이 장벽을 넘고 그 다음에 틈이 벌어진 장벽 사이로 오토바이를 탄 하마스 전투위원, 트럭을 탄 하마스 전투위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군사적인 실패는 요 가자 지구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정규군이 이제 웨스트 뱅크에 있는 유태인 정착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갔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정규군이 방어가 허술하니까 하마스 특공대가 가자 남부군 사령부를 급습해갖고 지휘 통신을 두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규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곧 틈에 하마스 특공대에 들어가서 무려 인질을 150명을 잡아갔대요. 이건 뉴욕타임스가 추산한 건데 근데 더 심각한 건 요 인질 중에 이스라엘 군의 고급 장교들이 됩니다. 뭐 고급 장교가 장군이 있는지 뭐 대령 중령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급 지휘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아가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 브라질 사람도 같이 잡아갔대요. 150명 인질이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죠. 세 번째가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그 사이 네 차례 중동전쟁 멈춰서 똘똘똘똘 뭉쳐 단결해 갖고 아랍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특유의 단결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수상이 사복제도를 개혁하겠다니까 이거 찬성하는 바, 반대하는 바, 시위하고 뭐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은 사법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막 정치적 혼란이니까 주의계도 혼란스럽고 안보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정기하고 이스라엘 군부 사이 이제 갈등의 틈이 보이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사임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권이 하마스하고 휴전협상을 하려니까 이스라엘 군부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팔레스타인 무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부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하고 휴전협상을 하나 총을 든 저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아주 이 사임을 할 정도로 이 군부하고 이 정치권 사이도 틈이 벌어지고 그랬죠. 이게 어떤 정치의 실패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게 한 방 맞았잖아요. 하마스한테. 체면 파국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소프트하게 나가면 하마스에 대해서 그럼 하마스가 승리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하면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레바논에 있는 또 다른 무장단체는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이란 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그냥 벌떼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건데 문제는 반대로 야 그럼 가자지구를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구 정치인은 요번 기회에 이제 가자지구 자치구 놔버리고 병 엎어보자고 펄펄 뛰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량 보복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지금 전쟁을 선언하긴 하는데 이게 long and difficult war. 굉장히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수상이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구 조그맣잖아요. 그럼 이 막강한 이스라엘 기갑 군단이 탱크 부대가 확 쓸어버리면 되는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아랍, 뭐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하고 네 차례 전투를 하면서 이긴 거는 모두 사막에서 싸웠습니다. 시나이 반대 사막에서 싸우니까 탱크전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저 가자지구는 저 사진 보세요. 아직은 조그만 골목이 팍팍팍 들어서 있고, 맞아.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거기서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서요. 이거는 시가전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가전을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특유의 강력한 기갑군단 탱크가 효력을 발휘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구가 밀집적이기 때문에 총 잘못 쏘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또이 하마스가 이제 가자지구 아래 땅콩을 지하터널로 다 연결시켜갖고 섣불리 이스라엘 정규군이 들어가도 만만하게 하마스를 소탕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이스라엘 정규군이 이 가자지구로 수마일 확 밀고 침공에 들어갔거든요. 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뭐 이스라엘 군인은 한 60명 정도 이렇게 희생자가 한다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의 희생이 나는데 그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그 희생자가 많으면 국제사회의 여론에 이스라엘이 시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가 되니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한 1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또 뭐 엔테베 작전식으로 뭐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있으니까 특수부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하게 오픈된 장소에 인질을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군사적인 딜레마가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평화. 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하면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이란하고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하면 참 중동 평화 가까울 줄 알았는데 요번 일로 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지난 주말 공격이 있고 나서 사우디 외무성 대변인이 뭐냐 했냐면 이스라엘이 가자주를 저렇게 점령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권리를 침탈하니까 저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우디가 약간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평화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당했냐. 돈 주고 평화로 살려고 당한 겁니다. 가자주에 경제 지원을 해주면은 그리고 경제로 잘 살면은 그 하마스가 뿌리 못 내리고 하마스 스스로도 좀 이렇게 무장투쟁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당한 거죠.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햇빛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핵개발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북한이 그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차이나에 대해서. 차이나를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시키고 차이나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차이나가 잘 살게 되면 차이나가 공산주의에서 개혁개방으로 민주국가 변할 줄 알았는데 차이나가 민주국가로 변하긴커녕 더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해갖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보고 우리가 큰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절대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혈통과 같은 안보, 국방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